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건너온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이 영화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녹음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제가 저번 주에 결방을 했었죠. 왜 결방을 하게 됐는지는 제가 항상 그 전에 저희 블로그 쪽이나 트위터 쪽에 남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에 업데이트가 안 됐다 싶으면 저희 블로그 쪽에 찾아오셔서 제 변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참 제목이 참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처음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인지는 모르고, 무슨 프랑스 그냥 일반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틸컷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트위터 쪽으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수채화풍에 정말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그런 그림체라서 호감이 갔었고, 원래는 저희가 그 아메리칸 허슬이라고 저희가 정규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그 감독의 최신작을 다루려고 했지만, 워낙 저희 그 영화 페이지 쪽에 청취자분들의 평이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저희 그 트위터 쪽으로 새롭게 팔로잉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런 분들만 말씀드리자면, 김병주님, 그리고 작은 도서관님, 그다음에 국화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곰띠님 이렇게 팔로잉 해주셨는데요. 이 곰띠님은 오늘 해주셨어요. 지금 녹음하는 오늘 현재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답신을 좀 늦게 드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유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피처폰으로 쓰고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 제가 컴퓨터로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 이렇게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간에 제가 그 반응 늦은 거 사과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저희 트위터나 블로그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고, 현재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될 쯤에는 3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겠군요. 여러분들이 3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편을 녹음한 게 이제 밀양이었죠. 업데이트 한 것만 따지자면. 그래서 1부, 2부 이렇게 했었고, 약간은 좀, 지리하게 제 감상을 계속 녹음했었는데, 저희 강신의 수다가 원래는 그 영화의 간단한 설명, 간단한 재미 포인트, 이런 것들을 그냥 짚어주고 한 30, 40분 내외로 녹음하는 그런 컨셉이었지 않습니까? 이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스토리도 아니고요. 머리 싸매고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그냥 스크린에 펼쳐지는 정말 여유롭고 아름다운 그 수채화 풍의 그림에, 뭐랄까요, 긴장을 딱 풀고 그 포근함과 한가로움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데요. 뭐 요즘 뭐 많이 좀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고 팍팍하지만,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걔네들 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깨를 짓눌렀던 부담이라든가, 뭐, 마음에 남아있는 피로, 그다음에 뭐, 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 영화가 저는 보면서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각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 시대에, 그런 것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는 2월 20날 개봉을 했고, 80분 혹은 뭐 79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 이 정도 러닝타임이 딱 알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에서 건너왔습니다. 요거 현재 약 3만 명. 지금 오늘 날짜로는 한 3만 3천 정도? 그렇게 들지 않았을까 싶고, 요 녹음편을 업데이트하는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스크린이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봤죠. 메가박스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영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예술 상영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람하시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영화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하여튼간에 좀 메가박스 쪽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그 원작이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그림책 작가인 가브리엘 뱅상이라는 분의 셀레스틴느 이야기라는 그 시리즈에 기반을 했고, 이 원작을 충실히 가지고 온건 아니고요. 스토리 구조가, 그 이야기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정만 빼온 거죠. 곰하고 생쥐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설정만 따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 가브리엘 뱅상 씨도 약간 좀 이력이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원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마흔이 넘어서 미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이제 그림책 작가로 알려져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동화 작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흔이 넘어서 이쪽으로 전업을 하신 거죠. 오늘 영화에서도 약간 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예술가, 그다음에 억압받는 예술가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좀 소개해 드릴 것은 이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티는 현재 겨울왕국, 바람이 분다 등과 함께 미국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는 3월 3일 날, 그러니까 요 방송편 업데이트된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거행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저는 겨울왕국과 바람이 분다 두 편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보고 나서, 야, 과연 어떤 영화에 손을 들어줄까, 아카데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세 영화 모두 다 재밌게 봤기 때문에, 겨울왕국, 바람이 분다,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그 밖에 또 뭐, 크루즈 패밀리? 그것도 있고, 슈퍼배드인가요? 슈퍼배드 2탄? 그것도 같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것도 한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3월 3일 날, 뉴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아침 10시에 시작되니까, 뭐, 한 오후쯤에는 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 자막으로 봤습니다. 근데 더빙판에는 장광 아저씨 있잖아요. 장광 아저씨하고 박지훈 씨가 두 주인공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박지훈 씨가 누구냐? 겨울왕국에서 그 안나 역할을 맡은 그 성우분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뭐 청취자분들은 자신의 그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뭐 더빙이니 자막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영화는 그림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자, 스토리를 그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함께 스토리를 잠깐씩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이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어네스트는 곰이에요. 그리고 셀레스틴이 이제 생쥐인데 소녀인 거죠. 여자 아이인 거죠. 이 어네스트는 가난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어네스트가 처음 등장하는 그 씬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집을 막 뒤지죠. 근데 과자 부스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음악가이고요. 외딴 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연주를 해서 이제 돈을 행인들로부터 받으려고 하죠. 근데 뭐 경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이 와서 그 악기들을 압수해 갑니다. 벌금까지 물려버려요. 이 상태에서 어네스트가 너무 또 배가 고프니까 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요즘 뭐 고양이들이 엄청 많이 먹잖아요. 하여튼간에 뭐 프랑스에는 그게 없나 봅니다. 막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쓰레기통을 보니까 그 셀레스틴 그 여자아이 생쥐죠, 생쥐. 그 생쥐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웬 떡이야? 싶어가지고 그 생쥐를 먹으려고 하죠. 아, 곰이 또이 생쥐를 먹나 봐요.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데 이제 셀레스틴이 눈을 떠서 거래를 합니다. 당신이 배고픈데 내가 당신이 배부르게 해주겠다. 나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과자 가게에 그 지하 창고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셀레스틴 이 생쥐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네스트가 그 지하 창고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과자들을 뭐 마시멜로 그다음에 뭐 등등 해서 엄청나게 먹게 되죠.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잖아요. 셀레스틴 생쥐는 지하에 살고 있고 이 곰은 지상의 윗동네에 살고 있는 거죠. 이 곰들이 살고 있는 윗동네 지상 세계에는 뭐랄까요? 좀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풍자 이런 것들이 조금 깔려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 일단 배가 고프다는 거. 그리고 어떤 곰 가족이 어린아이한테 계속 돈 얘기를 막 해요.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후반부에 해드리고요. 어네스트는 이런 캐릭터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자 생쥐 꼬마 셀레스틴입니다. 이 어린 소녀인데요. 목소리가 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더빙을 누가 했는지. 프랑스 분 좋네요. 너무나 귀엽습니다. 이 어린 생쥐들이 이렇게 몇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귀엽게 캐릭터가 돼 있고 또이 행동이나 몸짓이 너무 귀여워서 보는 내내 저 웃음을 머금을 수 있더라고요. 이 정말 현실 세계에서 주인은 정말 징그러운데 아이러니하네요. 하여튼 이 셀레스티는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지하 세계에서는 어린 생쥐들은 지상 세계에 사는 곰들의 이빨을 훔쳐와야 하는 그런 일을 강요받게 됩니다. 쥐들은 자신들의 앞니를 이용해서 그 지하 세계에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빨로 모든 걸다 만드는 거예요. 기계도 톱니바퀴 같은 것도 이빨로 이렇게 조각을 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신들이 세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빨로 이렇게 갉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니가 굉장히 필요한데 치아를 다루는 그 치과 의사가 최고의 직업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스틴한테도 화가 따위는 때려치고 치과 의사가 되라. 그것이 이 세계에 이바지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쓰레기통 때문에 곰인 어네스트를 만나게 된 후에 곰이 지하 창고에 가서 과자를 막 먹었잖아요. 그래서 절도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체포가 된 어네스트를 풀어 주기 위해서 또 셀레스틴이 나서게 되는데 그 대가로 곰들이 쓰는 곰 전용 치과에 숨겨져 있는 그 의치들을 함께 훔쳐서 쥐들이 살고 있는 지하 세계에
갖고 오게 됩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의치들을 함께 훔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곰들을 적대시하는 이 쥐들은, 어네스트가 곰이잖아요. 이 곰을 데리고 온그 셀레스틴을 체포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게 됩니다. 아니, 감히 우리 세계에 저 악마 같은 무자비한 곰을 데리고 온단 말이야? 너 정말 나쁜 애구나.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이제 함께 경찰에 쫓기게 되는데, 곰인 어네스트 같은 경우는 그 과자를 훔쳐 먹었기 때문에 계속 곰 경찰한테 쫓기게 되고, 셀레스틴 같은 경우는 그 곰을 지하 세계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괘씸죄도 약간 있고, 그래서 쥐 경찰들한테 쫓기게 되는 거죠. 둘다 경찰한테 쫓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들이 나오고 이 둘이 우정을 쌓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뭐 제가 캐릭터를 설명해 드리는 겸 이렇게 스토리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에서 스토리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전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야기 구조가 이렇게 허술한 편은 아닙니다만, 동화이기 때문에 그냥 동화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좀 깐깐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그 그림체, 그다음에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의 그 우정, 이런 것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3D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캐릭터나 배경의 움직임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2D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겨울왕국 편에서도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그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보는 것 것처럼 그런 느낌이 이제 2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이 2D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이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죠. 뭐셀 방식 이런 것도 있는데, 셀 방식, 엄격한 의미에서 셀 방식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2D 애니메이션도 컴퓨터로 다 그냥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왕국 같은 그런 입체감과 생동감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2D가 갖고 있는, 2D만이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함, 그리고 자유로운 그림체, 이런 것들, 자유로운 색감, 이런 것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수채화풍이에요. 그러니까 채색도 수채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2D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생략과 여백의 그런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화면이 다 색깔, 캐릭터, 배경으로 꽉차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수채화풍의 그림들이 있고, 나머지는 조금 여백, 뭐 생략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요즘 다른 영화들은 너무 그 화면에 꽉차 있잖아요. 그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비단 다른 실사 영화뿐만이 아니라 요즘 애니메이션들도, 예를 들면 이제 겨울왕국 같은 경우도 화면에 모든 화려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좀 시달리는 것 같아요. 요즘 애니메이션들도.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간중간마다 비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고 여백이 있기 때문에 눈이 일단 피로하지가 않아요. 눈이 피로하지 않다 보니까 또그 장면을 보고 있는 관객의 마음도 오히려 피곤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이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만화적 상상력이, 만화적인 상상력, 그런 것들이 좀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을 뭐 공부했다거나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사로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뭐 혹은 뭐 많은 CG로 그 장면을 만들잖아요. 실사로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만화적 상상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실사로도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만든 것이, 화면으로 옮긴 것이 만화적 상상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설명을 좀 제가 어렵게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겨울왕국을 자꾸 제가 언급하게 되는데, 혹시 뭐 겨울왕국 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겨울왕국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겨울왕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비교하자면, 겨울왕국과 이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이 영화를 비교하자면,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엘사가 능력을 해방시켜가지고 그 얼음 궁전을 막 만들잖아요, 멋있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저는 만화적 상상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실사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굳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이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경찰들로부터 차를 숨기기 위해서 그 차에 물감이라고 해야 되나?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거를 칠하게 됩니다. 색깔이 너무 눈에 띈다 그래서 빨간색이었거든요. 그 물감의 색깔이 그 차에 덧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배경 모습으로 차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그 뭐랄까요? 기발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서 할수 없는,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튼간에 이러한 만화적인 상상력이 이 영화는 굉장히 잘 쓰이겠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뭐 임팩트 있게, 그리고 갈등의 최정점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전개 속에서 아기자기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두 인물의 심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눈이 피곤해지지가 않습니다.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웃음을 자연스럽게 머금게 되는 그런 장면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수채화풍의 그림체와 더불어서 이 곰, 어네스트가 음악가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막 연주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 음악 OST 정말 구매하고 싶습니다. 구매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따뜻한 음악입니다. 요거 지금 유튜브 쪽에서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 영화가 프랑스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도 아직 발매가 안 됐는지. 하여튼 그 음악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요소요소마다 그 자잘한 개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만화적 상상력과는 별도로 개그가 있는데, 그 제가 본 영화관에서 외국인이 와서 보시더라고요. 프랑스 분이겠죠? 프랑스 여성분이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뭐 깔깔깔 웃으면서 그쪽 동네 개그 코드인가 봅니다. 하여튼간에 뭐 한국 사람이 보더라도 그런 자잘한 개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이 영화를 조금 더 살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그렇게 뭐 이야기 구조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복잡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암울한 그런 내용이라고도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곰과 생쥐, 쥐잖아요. 곰하고 쥐. 아까 어네스트도 셀레스틴을 먹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서로 적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곰과 쥐가 서로. 그런데 그러한 서로 다른 그리고 적대시하는 두 종족인 곰과 생쥐,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이 우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 구조는 복잡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전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인물이 우정을 키워간다. 이것은 뭐 많은 영화에서 이미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이야기 구조 혹은 이야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 조금 신선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뭐냐면 그두 인물의 심리 변화 혹은 뭐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된다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막 우정을 나눈다거나 상대편한테 감화 감복한다던가 한다던가 그런 모습이 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들로부터 도망쳐서 이제 어네스트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네스트는 생쥐인 셀레스틴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쥐를 집 안에 들이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운 거죠. 쥐하고는 같이 살수 없다. 쥐를 박멸해야 된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머리의 편견은 영화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전 이게 좀 신선하게 보였거든요. 많은 영화에서는 그냥 우리 현실 세계에서 혹은 그 영화의 맥락에서 보이는 그런 편견들, 고정관념들을 쉽게 지워버리잖아요.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인물이 한쪽은 음악을 하고 한쪽은 미술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술적인 동지의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정이 깊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지점에서 관객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그 안나하고 크리스토프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왕자 말고요. 그 썰매 끄는 그 남자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생략해 버리죠. 사실 그 영화에서 중요한 게이두 남녀의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어니스트와 셀레스틴에서는 충분히 표현되고 있고 또그 수준이 관객들을 납득시킬 만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소개받을 때,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매체에서 홍보할 때도, 좀 시사적인 내용이 있는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두 종족이 적대시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조금 맞을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곰 같은 경우는 지 상에 살고 쥐 같은 경우는 지 하에 살잖아요. 그 위에 살고 아래 살고 이런 것들이 계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린 세대들한테 계속해서 공포라든가 뭐돈 이런 것들을 주입시킵니다. 상대 종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포를 주입시키는 거죠. 저 곰은 우리를 잡아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거나 쥐는 꼭 잡아서 죽여야 되는 생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어린 세대들한테 그런 식의 공포, 그런 식의 혐오를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곰 종족 같은 경우는 그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곰 종족인 이 어네스트가 첫 장면이 배가 고픈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배가 고픈 걸로 시작하는 것도 조금은 의미심장하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 잘 살아보자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픈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돈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신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뭐가 있냐면 이제 두 인물이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각자 상대편 종족의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곰은 쥐 재판에, 그다음에 쥐는 곰 재판에 회부가 되는데
그때 막 여론 몰이식의 마녀 사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상화시키냐면, 아, 이게 참, 이런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연출가의 의도 같은 것들이 스크린으로 형상화되어야 되는 거죠. 직접 보여야 되는 겁니다. 화면으로 보여야지. 그것이 뭐 대사 몇 구절로 처리된다던가 아니면 뭐 소품 몇 개로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그다지 관객들과 소통하려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나쁜 마녀 사냥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재판장이 이성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불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피의자들을 다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너무나 그 미쳐버린 모습이 불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형상화돼서, 아, 얘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다. 마녀 사냥도 이제 화형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약간은 조금 시사 풍자적이고 암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뭐 시사 풍자적이고 사회를 비판하고 그런 영화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화 자체의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곰이라는 종족이 지배 종족이고 쥐라는 것이 피지배 계층이라면 어떤 그런 계급성을 나타내는 거라면 쥐들이 사는 세계는 굉장히 암울해야 되죠. 어두워야 되고 자유가 억압받고 있고 곰들에 의해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하에 살고 있는 쥐들도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루고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스스로 작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쥐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곰들이 쥐를 지배하고 있다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쥐들 같은 경우는 지하에 살기 때문에 그냥 지하 세계로 묘사된 거고 곰은 당연히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거주지가 그냥 지상인 거죠. 이것을 굳이 뭐 계급적으로 나눠서 상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 그 세계관을 구축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장면은 좀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곰 경찰하고 쥐 경찰하고 서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곰 종족이 더 지배 종족이라면 이쥐 경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팽팽하게 대치를 하게 되고 슬금슬금 피하게 됩니다. 여하튼지간에 이 영화에서는 분명히 어떤 시사풍자적인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제가 볼때이 영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수채화풍의 그림과 따뜻한 우정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도 힘든데 굳이 이렇게 영화를 어둡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림체가 너무 이쁜데 왜 어둡게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저는.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팜플렛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팜플렛이 코팅되어 있지 않는 그런 종이, 약간 좀 까칠까칠한 그런 종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딱 보면 아실 겁니다. 그 수채화풍에 곰과 쥐가 서로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느낌의, 그러한 내용의 영화인 것이죠. 화면 가득히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강박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따뜻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확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꼭 이 영화 스크린이 없어지기 전에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뭐 VOD 시장으로 나오면 그때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악도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혹은 뭐 나중에 CD 같은 것이 발매되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영화들이 세고 자극적이고 강하고 좀 더 화려하고 그러한 뭔가 좀 더 진보적인 것 같은 그런 것들 일색인데 이 영화는 옛 추억을 더듬어가는 그런 아련한 느낌을 주면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도 요즘 개봉해서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별 1호와 얼룩소라는 똑같이 2월 20일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 한 3만 5천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우정에 관련된, 사랑에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잊지 않고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통해서 그러한 피로감이, 영화에 대한 피로감이 한 방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제 마음을 치유한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이 영화를 보시고 뭐 이 영화에 나오는 약간 좀 암울하고 그런 시사풍자적인 모습을 보시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것들보다는 그런 수차 아픔의 따뜻한 그림체에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강신의 수다 3월달에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저희 블로그 쪽에 3월달 영화 페이지에 올라갔겠죠? 여러분들 강신의 수다 각종 포탈에서 검색해서 찾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꼭 잊지 말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만 방송 줄일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요즘 뭐 미세먼지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